말 중에 왕이라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까지 마라입니다. 하이. 빨. 아, 오늘 정말 만나 뵙고 싶은 분을 진짜 어렵게 만났습니다. 우리 강경화 선생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마랑님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고 미국 뉴저지에서 조그맣게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항상 단점이라고 들었었던 이제 등을 좀 배우고 싶은데 지나가기 전에 제가 좀 오늘 좀 텐션이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양 한 번만 부탁드리면. 지금 보세요.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하는 건 10세트. 네. 나머지는 5세트씩 풀업을 하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횟수를 10개를 해서 그 다음에 10세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네요. 풀업을 할 때 대부분 전환으로 많이 당기고 그리고 이두로 많이 당겨서 나중에 여기가 펌핑이 돼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바디빌딩 스타일로 운동을 하는데 풀업 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또 내려올 때 어차피 보디빌딩은 저항성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데 다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스타일은 아니죠, 솔직히. 그러니까 올라가려고만 하고 내려오려고는 내려올 때는 그냥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등에 힘을 막 주고 잘하는 것 같은데요. 쭉 올렸다가 네. 신장 수축. 그렇지. 쭉 올렸다가 네. 신장 수축. 오. 쭉 올렸다가 신장 수축. 던축. 오. 신장. 완. 2 집중 3 끝났는데요? 근육이 떨어졌어. 연입자! 고고고 그 다음에 바벨로. 아 바벨로 네. 바벨로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바벨로우도 상부 타겟이 있고 네. 하부 타겟이 있는데 네.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상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아 저는 하부. 마랑님이 보기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부 하려고 이렇게 많이 눌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부 쪽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바 자체가 배꼽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견갑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마랑은 견갑이 먼저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상부 타겟이에요. 그러면 하부 타겟, 광배 쪽이면 될 수 있으면 아랫배 쪽으로 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팔꿈치 모으면서 응. 좀 더 숙이고 그렇죠. 오 지금은 예 네, 좋아요. 맞아요 지금. 느낌 왔다. 지금.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마랑님이 저보다는 훨씬 젊어서 근육이 살아있네. 어우, 한 2, 3만 더 하면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 만들어가지고 네. 큰일을 한번 내겠는데. 상체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그만. 됐어. 오. 말 중에 왕이라네. 우선은 상부 타겟. 상부 타겟은 이 말 그대로 이 바가 명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당길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쪽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부 타겟은 말 그대로 밑으로. 밑으로. 그리고 팔꿈치가 더 모아지면서. 이쪽으로. 어우, 금방 말길 알아듣네.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치팅은 안 쓰고 그냥 고립해서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이 하면 벌써 땡기기도 전에 벌써 뒤로 갔어. 이게 흔들면서 한다고요. 이거는 프로들이 많이 하는 동작이고 초보자들은 고립이 딱 돼서 정확하게 밑으로 천천히 견갑으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치팅을 해버리면 저의 걸 절대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등 운동보다 전환 운동, 이두 운동이 많이 되는 거죠. 팔꿈치가 밑으로, 뒤로 빠지지 말고 이쪽으로. 팔꿈치가 밑으로 견갑이 움직이지. 그렇죠. 그렇죠. 견갑.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견갑의 움직임을 먼저 익숙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배 쪽으로. 선생님 지금 하부가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네요. 대부분 운동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알려줘도 바로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혹시 제 그 지금 몸 딱 보셨을 때 이 부분 나가기 전에 이 부분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 배치 프레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딱 봤을 때 이 가슴 부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가슴 쪽보다는 이 어깨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약간 팔꿈치가 안쪽으로 견갑을 약간,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예, 흉곽을 약간만 들어줘요. 예. 그 다음에 쭉 천천히 밀어봐요. 그렇죠. 발을 잡았으면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허리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빌딩 스타일은 허리를 들면 안 돼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놓고 이런 식으로. 가슴은 가슴으로. 벤치프레스 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쭉. 중량이 낮든 높든 이 가슴으로. 그렇죠. 왔어요. 좋아. 왼쪽 손목 좀 세워주고. 지금 벌써 펌핑이 좀 달라. 사이즈 체크도. 기본은 프리웨이트를 잘하면, 이거를 잘하면 머신도 그냥 갖고 가요. 근데 머신을 많이 하면 이거를 못해. 이거를 왜 프리웨이트를 못하니까 머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잘하고 머신은 그냥 보조 운동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많이 익숙하게 해서 잘해서 머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 네. 멋진 자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저와 우리 강경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경원 선생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도움되는 게 참 많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마랑과 강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마. Cause my heart to race. Girl,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ut your stuff.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